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510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국민들은 공감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0401님 국회의원들 특권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수입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의견들 가지신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돼서 수입을 하려면 얼마나 줘야 될지 참 그게 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일대에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UN이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죠. 세계 교육 포럼이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치로 내건 행사로 15년 이후 세계 교육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서 세계교육포럼 한국 개최 의미와 준비 상황 더불어서 교육 현안에 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네. 예. 아유 그래도 뭐 저희야 언론을 통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시는지 자주 보고 있는데 세계교육포럼이 이번이 3회째 행사하고 네네. 뭐 전 세계 교육이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조망하는 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생소하실 테니까 조금 우리 부총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15년 만에 대개 한 15년 주기로 열리는 것도 지금 3회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죠. 그래서 예. 그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15년에 세계 교육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회의입니다. 예. 전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500명 이상의 유네스코 소속의 각종 지도자들 교육 분야에서 모이십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포럼에서 설정하는 15년 후의 세계 교육 발전 목표 이게 뭐예요? 네. 대개 지금 보면은요 예.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예. 우리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을 이끌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점검하는 것인데 예.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체계를 갖추자 하는 예. 것이 이번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 그리고 초중등 교육, 예. 직업 훈련 교육, 예. 그리고 평생 교육, 특별히 그 문해 교육이라고 해서요. 예.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는. 아, 문맹률을 낮추는. 예. 네네네. 그게 세계적으로는. 저희 나라는 어느 정도 그것이 극복이 됐는데 예. 세계에서는 아직도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요. 예. 한국에 대한 것이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예.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한국을 롤 모델로 해서 세계가 하나의 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목표 기둥입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럼 예.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지만, 그렇죠. 세계에서는 경제적인 눈으로 보거든요. 예. 거기에 핵심이 교육이다. 예.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국가 발전 이것을 이번에 특별 세션으로 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보여줄 것만 한다. 이렇게는 아니겠죠. 예. 저희도 과거와 현재와 특별히 앞으로 15년을 예. 화제의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목표로요. 각종 포럼, 전시, 그리고 1,500명이나 모인다면은요, 그 지도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도움을 이 대회에서 얻어내야죠.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포럼, 국제 포럼이 쭉 열리고요. 예. 그다음에 상설 전시, 부대 행사, 각종 교육 정책의 소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거는 어떤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의 수월성, 또 경쟁, 그리고 어떠한 그 성과 결과 이러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수치가 좋아요. 예. 다만 학생들의 행복이라고 그럴까요? 예. 또 그리고 이 선진국형 교육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목표 설정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예. 자유학기제 또 지금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누리과정, 대학의 특성화 사업, 예. 그리고 국가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에 대한 국가 지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핵심 교육 정책으로 소개하고요. 예. 또 세계 시민 교육 체험관, 또 우리가 늘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늘 질문 받는 ICT 활용 교육의 현황, 그래서 우리 미래 교실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대학 특성화, 등록금 국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연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예 지금 말입니다. 네. 저는 그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험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죠? 네. 예. 한 30만 명까지 줄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요. 30만 명대까지 주는 게 2020년 정도 되나요? 2023년이면 16만 명이 절대적인 주는 걸로 보고요. 사실은 그때는, 대학 진학률까지 감안하면 한 30만 명까지 예상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17년, 18년부터는 상당히 줄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그죠? 네. 대학 네. 내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한 지금 19년째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반발이 그러니까 대학 간의 구조조정도 그렇습니다만 첫째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예를 들면 인문계열 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통폐합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저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정부로서는요, 이제 대학 간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는 걸 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유학생이라든지 교포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과 함께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만든 교육시설을 다 사장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 내의 구조조정은 이건 선진화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연구하는 자유와 동시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자유를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죠. 그러나 대학은 또 인문이나 기초 학문들이요. 이러한 것은 대학의 출발점이고 그건 국가의 관심사항이에요. 예. 이것이 학생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당장은 취업 문제나 이런 거 해서 그걸 배우려는 욕구는 적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인문이나 또는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확보하고 그 학문 후속 세대도 보장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통하여 이런 것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더라고요. 네. 특히 국공립 대학이라든지 국가의 지원은 여기에 비중을 둬야 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너무 취업이 어렵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칸막이식으로 학과에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융복합이라든지요. 또 이렇게 학제 간에 넓은 선택을 하도록 해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또 자기 장래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해야만 되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융복합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 결국 통폐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네. 부분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학들이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대학들이 지금 몸부림을 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을 제가 많이 방문해 보면은 이미 그것이 성큼성큼 진행이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기초 학문이나 또 인문학을 지원하는 강력한 재정 행정 정책을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전혀 배우려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연구소라든지 연구의 여러 가지 지원은 더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예. 다만 학생들이 이제 취업 중심의 실용적인 여러 가지 지금 이공계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한 예. 30만 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건데 예. 그쪽 수요 또 ICT 계통 또 지금 수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수학은 요새 인기할 겁니다. 네. 예. 수학에 대한 취업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철학이나 또 인문학이나 기초 학문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지금 몇몇 아주 유수한 기업에서는요, 오히려 인문학 출신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생각이나 또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이나 상상력이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중심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관심이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종합해서 유연하게 두 트랙을 다 잘 보장하는 게 교육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수학과의 철학과 교수가 철학 전공한 교수가 가르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오히려 수학을 예, 전공하면서 예. 철학을 가서 강의 듣는 예, 거죠. 예, 철학을 가서.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철학과는 학생 숫자가 철학과에서 하시더라도 예. 문을 열면은요 예, 예. 더 많이 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네. 되는 게 왜 대학 평가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A, B, C, D, E 등급으로 지금 이제 구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 대 학생 비율 문제로 대학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지금 부족한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우리가 네.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수를 많이 뽑아서 예, 네.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잘 맞춰서 선진국처럼 아주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 참 필요하다고 보지만 하지만 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자,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23년 정도에는 30만 명으로 떨어지는데 예? 네. 이게 10년 후고 2017년 18년부터는 학생 수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때는 지금 교수를 왕창 확보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네. 오히려 교수가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질 네. 가능성이 높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대학에서 교수를 무조건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학제 간의 재편도 이루어지고 그래서요. 이 대학 구조 조정에 따르는 대학 평가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대학에서 만들어라. 그동안은 정부에서 대학, 근데 대학에 대한 구조 조정이나 평가의 기본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교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용역을 드린다든지 예, 예.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성큼 대학에서 스스로 그리고 대학이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방법도 아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그 평가에 거의 대부분을 대교육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교육에서 만든 안을 지금도 이의가 제기되거나 대학에서 불편해한다 그러면 수시로 그 부분은 보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학이 대학을 위하여 대학에 의한 대학을 그야말로 대학의 개혁이 되도록요. 예.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성공합니다. 예. 최근에 총장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것은 제가 성큼 그 주도권을 대학에 맡기면서 교수 충원율이나 학생 충원율이나 또 과외 여러 가지 통폐합이나 또는 어떠한 연구 중심의 대학을 하느냐 아니면 학생들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하느냐 모든 면을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학교가 원하고자 하는데도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는 정부가 대학과 함께 대학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을요. 그렇게 큰 가닥은 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대학들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네. 예를 들면은 뭐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네.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네. 피 튀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눈물겨운 노력을 좀 네. 대학 총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대학 정책을 일괄적으로 짜지 말고 예. 그럼 400개 대학을 예. 한 대학 한 대학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대학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지금 그 기준에 취업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대학이라는 게 교육 중심, 연구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은 학생들의 취업도 무시할 수 없는 거 그렇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네. 네.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직한 이후에 회사를 나가야 돼서 학교를 못 다녀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뭐 드문 경우가 네. 전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학생들 학점 주면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학생 보고 네. 취직을 했는데 야 너 거기 포기하고 졸업 맞고 다시 시도를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지 맞는데. 네. 그런 걸 완화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드레스덴 공대 총장을 최근에 배웠더니요. 네. 예전에는 독일이요. 학교가 7, 그다음에 현장이 3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현장이 7, 학교가 3으로 바뀌었답니다. 예. 그래서 일학습병행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불필요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예. 이것을 성큼 대학에 넣어서 이제는 대학이 아무리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최신의 이론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기업 현장을 못 따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공조하는 교육을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이 현장과 대학이 함께하는 체제를 빨리 갖춰야만 현실성 있는 손에 잡히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걸림돌이 몇 개 있습니다. 예. 학교의 교수님에 대한 부담이나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제한을 차제에 대교육의 얘기를 하려니까 91개를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우선 해제를 하고 나머지 60개도 더 좀 연구 중입니다. 예. 아니 그 교수들이 징계를 받아요. 사실은 출석을 그러니까 안 하고서 다, 성적을 나 네. 시험은 보겠죠. 시험 본 날은 나와서. 성적은... 그 교수님을 너무 얽매는 게 많아요. 뭐 예. 책임 강의 시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죠. 예. 여러 학기제니 학점제를 통해서 그래서 교수님들 이런 부분도 좀 자유롭게. 그 대학은 자유의 아주 본고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교수님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취업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죠. 아무래도 상경계열 학과 그리고 그 이외의 네. 학과에 있어서의 구분이 좀 너무 뚜렷해져가지고 네. 실제로 뭐 융복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만 하여간 네. 언젠가는 근데 큰 직역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상당히 고민을 한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건 거의 빅뱅 수준이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학생 수를요, 예. 그 대학의 수요를 더 창출하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점점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은 예. 세계를 전체를 대학의 지금 우리 영역을 영토를 넓히자 해서요. 예. 우리나라 학생, 특히 예. 고등학교 졸업생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또 우리 전 국민을 품는 대학으로 근본적으로 문을 열면은요 많이 괜찮아요. 지금 폴리텍은 35개 대학을 세웠거든요. 예. 네. 그런데 대학이 그런 기능을 흡수하면은 30대학교라는 대학이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그 30만이라는 숫자에 짓눌릴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오히려 대학을 변혁하고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학 모습을 대학과 함께 꼭 만들어보고. 그런데 그것도 참 쉬운 게 아닌 게 중국 학생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네, 요새 네.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대학도 고민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총리님 네. 무상 교육 네. 관련 논란이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무상 보유, 예, 누리과정 무상급식, 네, 이게 재원 부족 문제가 저기 유보 통합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재정 통합하고 올해 기능 통합만 했지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집은 보유이라고 해서 복지부 장관이 그다음에 예. 유아교육 유치원은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육감들이 돈만 내지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왜 국가가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고 또 국고가 5,064억을 추가로 예비비에 쓰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진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지방 재정법 같은 개정이 늦어지니까요. 교육부 장관이 마음껏 지금 최소한이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교육감들이 좀 안타까워하는데 4월 국회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방채를 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요. 교육부 장관한테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되면은 이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황우여 사회부총리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웅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모비스가 1승만 추가하면 정상에 오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정규리그 1위 모비스 통합 우승까지 이제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열렸습니다. 7전 4선승제로 열리는 3차전이었고요. 모비스가 원주 동부를 80대 72, 8점 차로 꺾었습니다. 1차전 10점 차 승, 2차전 18점 차 승, 그리고 어제 3차전도 승리를 했고요. 7전 4선승제니까 이제 내일 열리는 4차전에서 모비스가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모비스가 챔피언에 오르면은 역대 프로농구 사상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인 6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요. 또 아울러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플레이오프를 재패하는 또 우승하는 이 정도도 세우게 되고 또 통합 우승도 네 번째를 지금 눈앞에 뒀거든요. 네 번 통합 우승을 하게 되면은 기아를 빼고는 이제 최다 우승이 되게 됩니다. 어제 경기가 초반에 모비스가 많이 앞서가고 중반 이후에 동부가 힘을 내면서 따라갔는데요. 4쿼터에서 모비스가 양동근 선수라든지 라틀리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를 하고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몰렸습니다. 특히 체력이 지금 동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그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김수성 선수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4쿼터에는 좀 바꿔달라고 스스로 사인을 할 정도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팀이 농구에서 이제 체력이 힘들다 그러면 수비도 어렵지만 리바운드 잡았을 때 속공을 못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동부의 플레이가 최근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 걸러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하는 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든 잘 쉬고 내일 오후 4시에 열릴 4차전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축구선수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은 선수 3자 소유권이 폐지된다고 그러죠? 네. 이미 국제축구연맹은 폐지를 했고요. 유럽축구연맹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자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선수들은 구단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팀이. 예. 그래서 이제 선수가 이제 그 팀에 쓰이다가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다른 구단으로 보내면 그 선수를 사가는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선수를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적료인데 남미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그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구단하고 에이전트 그리고 그 선수한테 투자하는 투자회사 이런 데서도 지분을 나눠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수를 이제 보내면, 그러니까 선수를 갖다 일종의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구단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 선수를 사기보다는 뭐 자기 팀에 와서 뛸 수 있는 자격이나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 선수가 이제 다른 구단으로 갔을 때 이적료의 일부분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3자 계약이 되고 있는데 3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 팀을 옮기려고 해도 3자가 예. 모두 다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 그만큼 팀을 옮기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요. 예. 지금 이런 관행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다수가 이렇게 진행이 다 사실 되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는 아니 구단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선수를 빌려주고 국제무대에 선을 보이고 선수를 팔려고 하는데 3자 계약을 맡게 되면은 어려운 구단은 선수를 못 사게 된다. 또 이런 또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요. 예, 김세훈 기자랑 저랑 방송한 지 1년이 됐는데 대한민국 네.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와 방송을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쨌든 잠시 중단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 뭐 그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사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스포츠가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스포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서울 모터쇼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1995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서울 모터쇼는 세계 자동차 산업연합회가 공인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모터쇼인 만큼 최신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자동차 관련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YTN 라디오 주말 프로그램 카조타의 MC시죠.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인 권용주 기자 연결해서 서울 모터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용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브랜드들 많죠? 여기 참여하는 브랜드들. 일단 완성차 브랜드는 32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예. 이 회사들이 전시한 차만 370대입니다. 예. 이 외에 이제 부품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하. 우리가 뭐 주변에 자동차 용품 많이 쓰시죠? 예. 그런 용품 회사 포함해서 131개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개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튜닝 회사라고 그러죠. 예. 그 18개 회사. 그리고 두 바퀴로 가는 거 있죠? 이륜차. 예. 그 4개 회사. 그러니까 모두 19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니까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 이륜차, 오토바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관심 가는 게 새롭게 출시되는 차인데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롭게 출시되는 차는 일단 뭐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판매할 차가 있을 것인데 예. 그 기본적으로 아마 앞으로 판매될 차에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는 소나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전기차는 전기로 충전해서 가죠.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름 넣고 가다가 자체 충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콘센트를 꽂아서 일부 충전하고 그 전력이 떨어지면 자체 하이브리드 가는 방식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딱 중간 단계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되니까 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모터쇼에 가서 차도 살 수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돈 주고 차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일부 제조사는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대, 몇천 대 파는 회사가 아니고 예. 연간 뭐 한 200대, 300대 한정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모터쇼에서 실제 현장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 현금 또 싸요? 거기서 사면? 뭐 싸다기보다는 일단 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하. 나중에 이제 현장 모터쇼가 다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인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건네주는데 예. 그 외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년에 많이 팔리는 양산차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들은 이제 현장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약을 영업소로 알선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요새 경제도 전망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소비도 침체돼 있는데 자동차는 더 잘 팔린다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집값 비싸니까 전세 사는 사람 많죠. 예, 그렇죠. 당연하죠. 전세 오르니까 월세로 전환하죠. 예. 그럼 이제 전세 보증금이 남겠죠. 예.
그 남는 돈으로 차라리 자동차는 좋은 것 타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포자기 심리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여유가 생겼는데 이 여유가 근데 그 여유가 이게 긍정적인 여유는 그렇죠. 아니에요. 긍정적인 저한테. 여유가 아니고. 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건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동차는 좀 좋은 거 타보자. 그런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자동차 판매할 때 옛날에 금리가 할부 금리가 7% 8%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2, 3%대예요.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뭐 차값에 한 20%, 10% 선수금 얼마 주면 예. 한 달에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면 그냥 자기 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 조건도 워낙 다양해지니까 자동차 판매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전문 기자시죠. 권영주 기자와 함께 서울 모터쇼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우라 고우라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제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옷보다 2588.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금요일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정말 주말 기분 나는 시네마인 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독립영화 얘기를 네. 좀 국내 독립영화계에 들꽃 영화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저하고요. 네. 외국 인 평론가 날시 파켓이라는 예. 그 아마 그 대중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 분입니다. 그렇군요. 18년 동안 한국에서 저는 있는. 그냥 영화계의 대부 그러면 오동진 평론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뭐 예. 네. 날시 파켓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평론가인데 예. 이름은 이제 날시 파켓이 지었고요. 들꽃 영화상이라고요. 와일드 플라워 인디펜던트 필름 아워드죠. 네. 예, 와일드 플라워. 그러니까 네, 괜찮죠. 들꽃 네. 영화제 그러면 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횡하다는 느낌을 하는데 와일드 플라워 네. 이러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다시가 예. 언젠가 저에게 와서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디펜던트 영화상을 만들고 싶은데 한국에서 예.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독립영화는 들꽃처럼 네. 굉장히 그 야생화이지만 그 생명력이 질기고 오래가는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았고요. 네. 작년에 첫 회를 했습니다. 예. 올해가 두 번째인데 아주 짧은 연역에 불과하지만 영화계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독립영화 쪽에 이렇게 좀 뭔가 주목을 해주고 눈길을 모아주는 행사가 없었죠. 네, 네. 근데 독립영화라는 거는 저예산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예산 영화의 상당수가 독립영화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뭐 독립영화하면 쉽게 말하면 돈 안 들이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건 너무 자학적인 말씀이시고 싸게 만드는 영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그렇죠. 흥행 영화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이 들꽃 영화상과 비슷한 영화상이 미국과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는 브리티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적 독립적 정신을 가진 그런 영화에 대해서 주는 예.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정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그 독립적인 어떤 정신과 그런 아우라를 보일 수 있는 영화들을 가리켜서 독립영화라고 부르는데요. 뭐 저예산 영화 상당수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에서 배급되지 않는 영화들. 사실. 네. 그러니까 큰 메이저 배급사가 있잖아요. 국내에서도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CJ라는 표현도 아실 거고요. 롯데 뭐 이런 영화사에서 배급하는 영화들이 아닌 그런 영화들을 독립영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독립영화 출신의 또 이 유명해진 감독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그렇죠. 과정을 거치죠. 네. 그러니까 썬댄스 영화제가 사실은 그런 인디펜던트 감독들, 독립영화 감독들을 발굴하는 영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썬댄스 키드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예. 썬댄스에서 발굴된, 썬댄스를 통해서 소개된 작가들, 감독들이 예. 이제 상업영화권으로 와서 할리우드 메이저로 와서 더 크게 성장하고 예. 할리우드 영화 자체를 바꾸는 어떤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썬댄스 키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죠. 예. 자 이번에 그 들꽃 영화제 네. 몇 개 부문에 거쳐서 시상이 되고 후보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 9개 부문이니까요. 부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상 예술대상 하면 부문이 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예. 네. 제일 많은 부문이 이제 대종상 같은 경우가 거의 18개 정도 되고요. 9개 부문에서 이 들꽃영화상은 이 9개 부문 시상을 하고 거기서 골라서 대상까지 주니까 예. 사실상 총 10개 부문에 그 이루어지는 10개 부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극영화 대상이 있고요. 다큐멘터리 대상이 있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시나리오상, 촬영상, 네, 신인감독상, 신인남우상, 신인여우상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서 대상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독립영화 하면 낯선 영화들만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난 1년 동안 보셨던 영화 중에 배두나 주연의 도희야 이런 것도 그 독립영화였고요. 예. 그다음에 천우희 씨 주연의 한공주 예. 그다음에 신민아하고 박해희 씨가 주연을 맡았던 경주 이런 작품 예. 다 그 독립영화고요. 홍상수 감독의 10분 그 저 자유연덕 네. 역시 그 독립영화에서 홍상수 그러니까 감독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찍거든요.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 원 감독이 꽤 그래도 영화한 지 오래됐잖아요. 아유 지금까지 한 20편 네, 넘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이 홍상수 감독 거였었나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뭐. 헷갈렸나? 그 홍상수 감독이 돼지가 문에 빠진 날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그동안 뭐 거의 1년에 두 편 뭐 꼭 꼬박꼬박 1년에 한 편 이렇게 만들었고요. 깐느 영화제 유럽의 영화계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감독 중에 한 명이 홍상수 감독입니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자유연독도 그 일본 배우 카세료가 나오고요. 예. 네, 우리 문소희 씨 등등 나서 아주 독특한 어떤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상수 감독은 1억 미만의 제작비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배우들을 착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출연료 거의 안 주고 예. 네. 그러나 같이 이런 미학에 동참시켜서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시선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있죠. 자유연독도 그중 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하면 멀리 있는 영화가 아니라 사실 가깝게 있는 영화였는데 예. 그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배급하는 뭐 예를 들면 명량 뭐 이런 해적 이런 영화처럼 몇백만 천 몇백만 하는 영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박창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신 같은 작품도 독립영화에 속하고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이빙벨 네, 역시 독립영화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뭐 심사위원들은 다 영화감독이겠죠 뭐.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그게 좀 특징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추구하는 방식은 아카데미 시상식 과 같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협회 회원이 4천 명이잖아요. 네. 4천 명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부정이 없죠. 예. 투표 직계를 그 왜곡하지 않는 한 그걸 바꾸지 않는 한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4천 명도 마음먹은. 아, 그렇죠. 네. 그 다 일일이 입력하죠.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은 수의 투표인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그 초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1차 관객심사단과 2차 심사단을 거쳐서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작품이 유력한지 다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제 4월 9일이거든요. 시상식이. 예. 유도를 합니까? 의도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지금 덮어놓고 참 있습니다. 좋은 것 같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저희가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어놓지 않는 거죠. 이미 사실은 저랑 그 이 공동으로 이 영화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다시 파켓과 집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집계를 해서 누가 벌써 이제 대상이 나오고 그 영화 감독상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감독상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유혹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진짜 어근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을 가능하면 예. 시상식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 네, 아카데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파켓하고 영어로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분이 한국어로 쓰십니까? 그 다시 파켓은 삼겹살을 먹을 때요. 상추 두 장 얹고요. 아 네. 그렇군요. 삼겹살 예. 거기다 꼭 그 쌈장을 찍고 아, 네. 네. 구운 김치 꼭 얹혀서 먹는 그런 외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필이 확 오네요. 네. 자 이번 주 극장 가말이에요. 네.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가 전쟁이거든요. 다음 주 뭐 왜요? 임권택 감독의 화장과 예. 네. 그리고 강지유 감독의 장수상해가 있고. 아 장수상해. 그 2주 후에 이제 할리우드의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어벤져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벤져스 2.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극장가가 다시 한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예. 아마도 그 선제적으로 그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 작품들이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될 말씀드린 두 편의 한국 영화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스물이라는 한국 영화가 예. 선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영화의 흥행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가가 아직 달아오르지 않은 거죠. 잠수월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좀 정중동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빅뱅의 시즌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네. 그 신데렐라 네. 뭐 이게 사실 그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네. 그 신데렐라 미스터리 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미스터리 하나 발견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요 호박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차도 만들고 네. 쥐가 말이 되고 네네. 12시 딱 되면 네. 그 모든 게 다시 호박으로 변하고 쥐로 변하지 네. 않습니까? 도마뱀으로 변하고 그렇죠. 그런데 네. 왜 신발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예. 네.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요. 신발도 없어지든가 변해야지. 네. 예? 그 이제 신데렐라 미스터리예요. 네. 프랑스 원작자. 예. 이미 그분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그 후손들에게 예, 지금 이제 신데렐라 그 원작 그 동화 때문에 예. 자손 대대로 네, 먹고 살고 분들에게 이 미스터리를 꼭 전해서 그렇죠. 이거는 풀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네. 미스터리를 풀어야 돼요. 네. 예. 참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으로서 좀 약간 짜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 영화를 보는데 왜 신발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신데렐라 보시니까 좋으셨죠. 예, 그럼요. 네, 예. 그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그럼요. 실사니까. 근데 이게 실사로 동화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은 모양이죠. 요즘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작 소설을 봤을 때 그게 나중에 다시 보고 했을 때 항상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봤을 때와 뭐 10대 때 봤을 때와 계속 이제 다른 면모를 가지니까 50대에 보면 네. 왜 신발은 안 변하지 이런 거다 보고 네. 이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네. 이 영화를 만든 케네스 브레나가 신데렐라를 전혀 변형 없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약간 어떤 패러디 비슷하게 그렇죠.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고 뭐 이야기를 막 스토리를 좀 네. 변형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변형시킨 영화들만 많이 나오니까 자 정통으로 가자. 그래서 원작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신데렐라를 기억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호박, 유리구두, 뭐 쥐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앞선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데렐라의 원래 이름은 엘라였고 왜 신데렐라가 됐는지. 그렇죠. 잿더미 엘라. 예. 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엘라.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엄마는 언제. 뭐 그렇죠. 고인이 됐는지 뭐 예. 이런 얘기를 잠깐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할리우드가 가끔 이렇게 정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케네스 브레나라는 감독 겸 배우가 워낙은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정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작 똑같이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거 신데렐라 또 봐?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매우 흥미롭게 이 영화를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중심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고 근데 나이가 들면 왜 신발을 안 변하지? 뭐 이런 네, 그 신발만큼이나 영화에서 예, 예. 이 일종의 신데렐라는 코스튬 드라마입니다. 예. 그 당시 화려한 의상이 많이 나오고 예. 궁중 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번 영화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제작비의 한 3분의 2는 의상비로 특히 아하. 그 개모의 의상비 맞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데 마지막으로 네, 신데렐라에서 나온 주제곡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거 들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오후지. 희망은 희망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 노래 IBK 기업은행. 예, 지금 들으시는 노래 신데렐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A Dream is a Wish. 지금 듣고 계신데요. 이 노래도 정말 주말 기분이 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요일 내일 저녁에는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비 나름대로의 또 정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일주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죠.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